신장병 약 먹는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 14살 신장비대 4에서 5기 말티즈 여아 엄마입니다. 1년 6개월가량 신장약을 복용시키는 중이고요. 아직 기침은 없으며 간수치가 조금 안 좋고 우심방에 이상이 있던 게 최근에 자신방도 시작되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이제 단백질도 제한해야 된다고 하셨고 신장약을 조금 올린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아 잘 모르겠고요. 3개월마다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심장 초음파와 세부검사를 받고 있고 현재 심장약 이외에 간약, 그리고 동물병원 권유로 헤파카디오, 유산균, 오메가3, 야채요소, 3-ETAB을 먹이고 있고요. 관절 영양제와 노령견 영양제도 먹이다 간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 복용 중인 약에다 영양제까지 너무 많이 먹이는 것 같아 걱정인데요. 하지만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 중단하기도 겁나는데 정말 이렇게 먹여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저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고 효과 있는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아직은 입맛이 있어 잘 먹긴 하는데 심장병에 먹이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육류를 줄이라고 하는데 정말 육류 종류는 다 안 되는 건가요?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펫닷컴에서 수혁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 심장비대는 질병이 아니고 심장병으로 인해 심장이 커진 상태이며 말티즈 같은 소형품 종 강아지의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심장이 박동할 때 여닫이 문 역할을 하며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이첨판에 문제가 생긴 이첨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강아지 심장병의 진행 단계가 4에서 5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강아지 심장병 진단은 청진,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 관련 임상 증상인 기침, 호흡 곤란, 그리고 졸도 등의 증상을 종합해 진행 단계를 결정하는데 4단계, 5단계, 그리고 7단계의 3가지 구분법이 있습니다. 4에서 5단계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나라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는 5단계 구분법인 A, B1, B2, C, D단계로 진단한 것 같은데요. A단계는 심장병, 발병 위험은 있지만 심장에서 명확한 구조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 B1단계는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고 심장 잡음은 들리지만 명확한 심장비대나 심장 리모델링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 단계. B2단계는 심장비대가 관찰되고 혈액순환 이상과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C단계는 기침, 호흡곤란, 졸도, 청색증, 기력상실 등의 심장병 관련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계, 그리고 D단계는 심장병 관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말기 단계인데요. 심장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침 등 증상이 완화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아직 기침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강아지 심장병이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4에서 5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심방에서 심장병이 발병해 지금은 좌심방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말도 의문인데요. 말티즈 같은 강아지의 심장병은 이첨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이고 이첨판 폐쇄부전증은 우심방이 아니고 좌심방이 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의문인데요. 강아지 심장병이 악화되는 과정을 심장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심장병으로 인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박동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장병이 악화된다는 것인데 심장병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강아지 심장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세포 손상이 발생해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장약을 사용한 지가 1년 반이나 됐다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장에 해가 될 수 있는 육류 섭취량을 줄이라고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강아지 심장병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데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질병인데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또는 혈액검사 소견보다 관련 증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 또는 졸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검사를 통해 심장에 발생한 구조적 이상을 확인했다면 폐소종 발병 여부 확인을 제외하면 꼭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란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아지가 지금까지 기침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강아지 심장병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낮은데요. 심장약을 중단하고 안전한 심장영양제 닥터에마트 골드로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닥터에마트 골드는 심장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장박동을 강화하고 판막을 포함한 심장세포를 보호하며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이 박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안전한 영양제로 관리를 해보시고 만약 강아지가 기침을 하게 된다면 심장영양제와 함께 기침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기 영양제 닥터에마티 골드를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닥터에마티 골드는 호흡기도를 넓혀주고 호흡기도 자극을 줄여주며 호흡기도 내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강아지를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부전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면 닭가슴살, 계란요리, 북어국 같은 심장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 단백질을 만들어 먹이시면 좋겠고 활성산소로부터 심장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된 배리류 같은 과일도 먹이면 좋을 것입니다. 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심장약보다는 이렇게 안전한 영양제 등으로 강아지 심장병을 관리해보시고 아이 상태에 따라 심장약 사용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